여러분, 충성! 디스이지 페이리에요. 오늘은 전투 모드로, 프라이데이 나이트에 전투 모드로. 좋아요, 또 전투 모드. 이거는 진짜 너무 이쁜데. 또 슬픈 사연이 또 많이 있지만. 하여튼, 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, 원래 드페이 블랙은 어떤 브랜드였냐면, 2012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이제 돼 있었는데, 이제 이민규 부장님 요청으로 하여튼 어떻게 해서 2014년 2월에 우리 계약을 했어요.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무슨 엄청나게 이렇게 좀, 그러니까 홈쇼핑 브랜드로 시작한 거잖아요, 원래. 예, 그 세계상 간다는 걸 원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, 뭐 배우들, 예? 그렇게, 저도 찍었는데 해도 없어요. 우리는 뭐, 자료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, 그러니까,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, 2014년 4월 27일 날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날, 그 다음날인가 우리가 방송이 잡혔는데, 세월호 사건 때 밀렸어요. 근데 원래 백은 5월달 들어가면 안 되는데, 그래도 쇼핑이 없어서 너무나 막 그 회장님도 수고해 주시고 저도 막 정말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좀 먼저 홈쇼핑이 없어서 괜찮은 좋은 매출을 올렸어요. 그래서 이게 럭셔리 브랜드 홈쇼핑 하다 뭐 이런 좀 주제로 되게 좀 제가 막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분야잖아요. 저는 새로 럭셔리 입고 싶었는데, 또 이제 이렇게, 저는 뭐 이렇게 주어지면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. 하여튼 뭐, 또, 이 또한 또 나한테 왔으니까 열심히 했는데, 이제, 1년, 원래는 디자인권도 받고, 크리에이티브도 막 하고, 뭐, 전 세계가 이게 좀 거창했어요. 시장이 장대하면 꼭 끝이 미약해. 그 1년 동안 무슨 일 있어서 뭐, 디자인권 뺏기고, 뭐, 김이 사는 거 있잖아요. 왜냐면, 내 거래야지 나도 열심히 막, 이렇게 좀 하는데, 남이 한 디자인이, 원래 저한테 가져와야 돼요. 한 번도 가져온 적도 없고, 끝날 때까지. 그 다음부터 화가 났지만,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, 이제 2017년 8월 30일 날 끝나서, 나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 대표 블랙을. 홈쇼핑에서 그렇게 뻣뻣한 브랜드는 가져오는 게 아니래요.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걸고 했는데 저렇게 이상한 물건 팔고, 아니다. 회사에 반대를 볼 수 있고 갖고 왔다가 처절하게 깨졌어요. 근데 뭐,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죠. 뭐, 고집 부리다가 이제 깨졌어요. 그리고, 그 2019년에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만들어서 재런칭을 했다. 11월 며칠, 8일 날. 근데 뭐, 여러 가지 또 막 안 맞고 이러면서 코로나 왔잖아요. 근데 두 번째 제가 갖고 와서 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는데 또 때가 안 맞으니까. 아니, 그리고 근데 두페 양경도 있다는 거야. 중국 가짜 중에. 아니, 그냥 두페이에. 안경 주는 안경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안경 두 사신 거 아니겠지? 아니 안경을 샀다는 거야. 그래요? 근데 중국에 들 건 줄 알았어요. 설마 해가지고 그거 추적하고 있다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걸 배드는 거예요. 처음엔 이렇게 크게 생각도 안 했어요. 뭐 우리가 콜롬버하고 럭셔리 할 때 수조 없이 가짜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그거 잡으러 다니고 있다가 태석이에요. 쉽게 이해되면서 그걸 받았다는 회사가 태석인데, 뭐, 계약서 회사 위조고 이런데, 뭐, 그건 우리가 뭐 이미 다 밝혀진 거고, 보여줄 필요는 없죠, 또. 에? 뭘 듣겠을까? 그러고 생각하고 있겠지. 하도 거짓말 시킨 게 많으니까. 이거 일부예요. 지금 막 신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여러분, 이 조악한 가짜 안경, 그 드페이블랙은 드페이발레만의 코어 밸류가 이렇게
저는 이사야 제일 싫어하는 게 이상한 스와로비스키 이렇게 받고 이런 거. 이것도 야비하게 스와로비스키도 아니고 프라색을 쫀 건가 뭔 건가. 네? 그리고 이거는 뭐야? 완전히 플라스틱 그랜자. 이거 빼요. 못 써요, 이거는. 빼셔야 돼요. 아니, 모양, 이런 거, 난 그냥 이 재질 자체가 너무 싫어. 아세테이트, 그리고 제가 안경을, 사실 원래도 안경을 좀 쓴데다, 제 안경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. 저는 궁금한 걸 못 참아요. 그래서, 근데 이렇게 조악한 물건을 나한테 안 가져, 그때 당연히 노했겠죠, 내가 갖고 왔으면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는 옷도 이런 싸구려 붙인, 이런, 싸구려면 싸구려서 심플한 게 나아요. 예? 근데 뭐, 하여튼,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, 좌우지간. 얘는 태석이라는 데서, 태석광학 중국제조 새상품. 얘네들 말로는 이거 2015년에 만든 재고라는 거야. 그러면 그 창고는 우리 냉동창고보다 관리를 잘했나? 그리고 거기서만 판 것도 아니야. 그건 또 내일 알려 드릴게요. 어? 이게 거짓말하다가 점점 간땡이가 부은 거지. 응? 그래서 이거 갖고 오면요. 이거를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, 그래서 저희 얘하고 한번 비교해서 써보세요. 이거는 블레예요. 이거 쓰면 눈 덜 쉬어요, 진짜 확실히. 얘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폴라라이트예요. 그 렌즈를 쓸 수 있는 거예요. 자, 티타늄인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티타늄에서 티타늄 안경 300만원씩 주고 사고 그랬어요. 티타늄이 세계 최고의 퀄리티는 하지만, 가성비 대비, 그리고 되게 귀티나요. 저, 이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, 난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, 그니까, 쓸데없는 디자인이에요. 이런 걸 우리가 쓸데없는 디자인이라고 그러거든요. 저는 이렇게 이런 거, 이렇게 박혀있는 거, 너무 쓸데없는 디자인이에요. 저는 이 세상에서 군더더기, 막 광고도 옷도 이거 다 싫어요. 물론 이거는 막 우리가 팔아야 되니까 종종 차고 있지만, 그리고 이 아세테이트도 되게 질이 후진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파는 데마다 가격이 틀려나?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해. 일단, 태석이라는 데서 사신 분. 연락 꼭 주세요. 예? 신고하시면, 이거 가짜를 신고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이거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거 좋은 거예요. 이거는 사고 하시면 착용감, 저는 럭셔리가 있기 때문에요. 이 제일 흉내낼 수 없는 게 촉각이에요. 아세요? 그래서 이 촉각을 가장 럭셔리에 비슷하게 해갖고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태석광학에서 많이 사셨을 거예요. 태석. 왜냐면 그 네이버 쇼핑에는 다 태석광학이라고 돼 있어요. 여러분 아셨죠? 신고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 또 만나요.